예, 7시 58분. 아까 저 밑에 저 바위에 기대가지고 금방 촬영했는데, 여기 이제 올라와서 또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. 예, 동영상에 보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오시는 분들 많던데, 바로 올라오는 것보다 옆으로, 나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 같고요.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제대로 조망이 이제 확 트인 게, 예, 처음이라서 한번 찍어봅니다. 예, 요게 3,400개국이고, 저기 저 기지국 있는 데에서 저렇게 내려가는 능선이 응봉 능선. 요게 이제 아마 그럼 나월 능선인 것 같습니다. 저쪽 응봉 능선 저쪽 뒤에 저 대머리 바위 보이죠? 저기가 이제 그 기자 능선. 여기서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진관봉이고, 그 뒤가 이제 삼각전봉인가 뭐 그렇게 된 거죠? 아닌가? 대머리 바위 바로 뒤가 기자봉인가 보다, 기자봉. 예, 기자봉이고, 푹 내려가고, 그 다음 진관봉인가 보다. 저게 이제 응봉이 되겠습니다. 저게 응봉. 응봉이 되겠고요. 응봉이 되겠고, 진관사는 이제 요 넘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? 진관사에서 향로봉 올라가는 길은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고, 여기 삼호바위니까, 여기서 이제, 삼호바위 바로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이, 아까 제가 말한 편안길이라는 길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삼호바위가 이쪽이 저기 승가봉, 아, 저게 승가봉이고, 요게 통천봉인가 보구나.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청수동암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따로 하나 있고, 그렇게 되는 거죠. 이거 뭐 무시무시하군요. 응? 무시무시해요. 이 비가 되면 안 되는데, 지금 뭐 무슨 부슬부슬 하듯이, 여기가 지금 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금 이렇게 막 얼굴을 때립니다.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. 여기도 지금 올라오니까 이런 게 올라오지, 뭐 내려갈 때는 이거 뭐 겁이 나서 내려가겠나 이거. 예, 자,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지났고, 두 번째 포인트를 이제 하면 이제 그, 뭐, 뚱땡이 검문소인가? 그게 나와야 나오고, 이제 그 다음에 계단이 나와야 이제 부암동화문인데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. 예. 자, 또 가봐야죠. 예, 여기를 뭐 또래 없이 그냥 힘껏 그냥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거 바위 하면. 다시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.